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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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 김일성. 지난 시간부터 이 두 지도자의 다르면서도 비슷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청장년 시절에 만주에서 보낸 적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둘 다 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간 길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천지 차이죠. 아, 정말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한 사람은 이 나무 껍질을 벗겨먹어서 우리가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은 응가할 때 너무 변을 보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국민 3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 김일성이란 관련된 책도 많이 쓰신 김일성 전문가이신 김용삼 네. 기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지난 평화 끝날 때 그 체린이가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김일성 그는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인 인물입니다. 예,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김일성의 거짓말들을 이번 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우선 김일성은 가명이에요. 본인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름조차 거짓말. 네, 이름부터 거짓말. 이름부터. 진짜 이름은 김성주고요. 김성주에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한마디로 신분 세탁을 위한 거였고요. 그 내용은 차차 알아볼 예정이고요. 우선 김성주의 이름을 썼던 그 옛날 어린 시절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볼게요. 혹시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또 어머니 강반석 씨인데요. 네.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북한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인데 또 어머니 이름을 보시면 반석 교회를 다니는 분은 네. 알겠지만 그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피터 네. 이게 그 페트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어서 굉장히 홀리한 이름 네,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이름을 따온 게 김일성 어머니의 그 이름인데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날 이 두 분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가 평양에 설립한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 네, 숭실대학교가 이제 그 피난 온 거잖아요. 네. 전쟁 통해 이제 한국이 내려와서 서울에 학교를 세운 건데 여기에 다녔던 게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고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런 홀리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왔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게다가 또 김일성 외할아버지 강도훈욱 씨는 그 집안에서 유명한 기독교 장로님이었다고 해요. 그 김일성이 사실 사춘기를 잘못 보냈어요. 나름 그랬구나. 네, 그렇죠. 사춘기 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 그 시대상으로 보면 좀 아픈 제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데 김일성은 좀 외롭고 분노가 많은 채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소학교 시절에는 만주에 있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평양 외가에서 칠골 소재 창덕 소학교에서 3, 4학년과 5학년 초를 보냈어요. 그래서 칠골에 사실 교회 칠골 교회를 세웠던 것도 이 자신의 어떤 그 외할아버지 또 어머니의 어떤 그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아버지 김영직이 평양으로 김일성을 보냈던 이유가 김성주를 보냈던 이유가 자식이 민족 정체성을 키우려면 우리 말도 하고 또 문화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냈던 걸로 보이고요. 김일성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14살이 됐을 때 5학년 초에 만주로 건너가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김일성은 기독교의 교리를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북한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어머니 또 이제 외가에서 배웠던 것을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좀 변용해 가지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좀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못 받아서 이렇게 독재자가 된 건가요?
부모님과 이제 잠시 떨어져 지낸 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김일성을 삐딱하게 만들기 시작한 게 1926년 6월 5일입니다. 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은 무송이라는 곳에서 무면허 한의사로 무림 한의원을 개업했어요. 사실 이게 돌팔이 기사였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 졸업장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상하게 양이 졸업장을 따서 한의원을 차렸는데 기술이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좀 잘 됐는데 한의원 정말 잘 돼서 장백현에서 부자가 되고요. 그때 김일성은 무송 의급소학교를 졸업하고 한인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하성 의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게 된 거죠. 그때 예. 왜 돌아가셨어요? 예, 북한 역사책에는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제 경찰의 고문 휴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기록인 거 아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록이고 이제 장백현에서 무면허 의사로 돈을 잘 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좀 벌시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한테 뭐 현금도 좀 제공을 하고 약도 지어주고 치료를 좀 해줬었나 봐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공산주의 활동가들한테는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자기 왜 독립운동권 주고 우리 공산주의 계열은 안 줘? 하고 화가 나가지고 적색 청년단이라는 패거리가 김일성 아버지를 테러를 한 거예요. 가서 돈을 막 뺏어오고 때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적색 패거리단한테 맞은 후유증 때문에 테러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아니 아버지가 공산주의자한테 맞아 죽었는데 자기가 공산주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건데 아버지 이른 나이가 14살 때예요. 김일성이 네, 어린 나이죠. 하성 우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돈도 뺏기고 집안의 가장을 잃으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고요. 김일성은 자기 인생을 독재자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송 일대 활동하던 마골이라는 사람이 이름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 만든 공산주의 폭력 집단에 가고요. 활동하던 네, 맞아요. 학교도 그만두고 마골 패거리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폭력을 숭상하게 되고요. 특히 이때부터 공산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약탈이나 돈을 뺏어도 멋있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김성주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그 폭력배 조직에 가담을 한 건데 근데 이게 단순한 비행 청소년으로 또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김성주가 있던 마골은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나중에 토벌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부의 이종락 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마골 일당을 잡으러 왔는데 이때 너무 어린애가 있으니까 얘는 좀 어린애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좀 불쌍하니까 봉천 중국인학교 평단 중학교에 넣어줬어요, 얘를.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에서도 적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배 활동을 하고 그런 상처가 있는 애가 적응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이미 폭력 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까 학교 정규 교육이 아마도 재미없었겠죠. 그래서 뭐 마골 패거리 따라다닌 것도 있지만 김일성이 좀 더 많이 삐뚤어진 데에는 어머니가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반석 씨가 남편이죠. 김일성한테는 아버지 김영직 씨를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재혼을 하세요. 바로 중국인이랑 재혼을 하세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아버지도 잃었지.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 계속 뭐 퇴학 당하지. 엄마는 갑자기 중국인이랑 결혼을 하셨지. 맞아요. 그 중국인 공안 총사령관 경찰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 토호였던 무한장이라는 사람이랑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선 좀 꽤나 힘이 있던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무한장이라는 사람이 그 강방성 여사를 좀 좋아했었대요. 원래도.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별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된 거고요. 김일성은 이제 힘이 있는 양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지리인에 위치한 명문 사립중학교인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음을 못 잡고 공산주의 서클에 가입을 하고요. 또 한참 감수성이 풍부할 나이에 아버지 죽고 또 어머니는 딴 남자랑 살고 공부는 흥미없고 하니까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이 서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령이 내려져서 도주하면서 사실상 이제 육문중학교를 졸업 못하고 육문중 중퇴가 김일성의 최종 학력이 됩니다. 잠깐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보면은 본명이 김성주, 출생일 있고요. 그리고 본적 평양이고요. 학력 중요합니다. 중퇴 만주 육문중학교에서 사실상 마지막 학력이 끝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계속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쳤잖아요. 육문중학교에서 중퇴를 당하고. 근데 이 김일성이 갈 곳이 없잖아요. 청소년이 솔직히 가출하고 가봤자 뭐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마골 일당이 해체됐을 때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학교에 보내줬던 이종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이종락은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뭐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제 징수금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수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뭐 10분의 1 정도를 금품이나 곡식으로 받아서 자기한테 상납해라 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김일성이 그 조직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깡패 조직에서 깡패 조직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김일성 이런 흑역사는 다 빠지고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했다고만 거짓말해 놓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자료화면 좀 보시면은 최근에 출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책이에요. 네. 세기와 더불어가 대한민국에서 출판이 돼서 이게 논란이 지금 많이. 아 진짜 어이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출판을 저거를.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많냐면은 이제 북한이 김일성이 방황하면서 이 깡패 조직, 공산주의 약간 깡패 조직 같은 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927년 가을 반동 군벌에게 체포되어 길린 감옥에 투옥되고 1940년 6월에 출옥을 해놨다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이때 공산주의 깡패 조직에서 활동을 막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다고 이 회고록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투옥된 기간이 뭐 1927년부터 30년이잖아요. 근데 판본마다 1년인데도 있고 2년인데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에서 자꾸 날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도 전혀 맞지 않고 정확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판본에서조차 계속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내용들을 전혀 확인할 문서들이나 그런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기와 더불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처럼 떠받들려고 항일운동가로 포장을 하려고 다 날조되어서 만든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팔릴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히나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 세기와 더불어를 보고 와 김일성 진짜 민족의 영웅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었나 김성주는 어떤 인간이었나를 저희가 잘 알아봐야죠. 네. 저 김일성의 어떤 당시의 좀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은 이종락의 부하로 지냈고요. 앞에서 이제 찾아가겠다고 했잖아요. 1930년에 이종락이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라는 사설 무장대 조직을 만들고요. 여기서 군자금을 마련한다면서 한 부잣집에 무단 침입해서 강도짓을 벌여요. 이때 이제 대원들이 죽고 이종락은 체포돼서 조선 총독부에 넘겨지게 되고요. 이때 이종락이 재판을 받고 신의주 감옥에 수감이 돼요. 또 이제 김성주는 이종락이 체포되는 걸 보고 도망을 가고요. 한국인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고 권총을 몇 자로 사서 도주했다가 1931년 여름에 무송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 기간을 북한에서는 항일운동, 그러니까 도망 다닌 기간인데 항일운동을 했다고 뻥을 치는 거죠. 완전 뻥이네.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이 이종락 씨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분.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는 이종락 씨인데 제가 볼 때 그 감옥에 간 거를 김일성으로 포장을 하지 않았나. 김성주가 간 걸로 포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역사책에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혁명 노선을 제시,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했고, 길동 지역에서 공산조직을 지도, 고유수, 오가자, 도나, 안도 지방의 농민 대중 속에서 활동하며 농촌 청소년 소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어요. 거기다가 김일성 이종락 부하였다는 사실을 반대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지 사고 다닌 게 항일운동인 걸로 둔갑하고요. 또 이종락의 부하, 본인이 부하였는데 이종락이 자신의 부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일성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허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딱 여기 보신 시청자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리면, 일단 김일성은 사실은 항일이 아니라 그냥 무장 강도 생활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조직 폭력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그 예를 말씀드리면 김일성이 소년 비적단체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도 약탈을 하니까 그 양세봉이 총사령관으로 있던 조선혁명군 지도부에서 김일성을 처치하러 가요. 이거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고동래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소대장이 부하들 모아서 8명이 김일성 세력을 처치하러 가는데, 김일성 패거리가 고동래 일행이 자고 있을 때 습격을 해서 전원을 몰살시키고 권총을 뺏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니까 김일성이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다가 택한 길이 항일운동에 동참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에 대항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항일투쟁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양강구 쪽으로 가는데, 이때를 김일성 전기에서는 이때 모임을 거창하게 양강구 회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미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범죄자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도망친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일성,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김성주 일당이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1932년 12월 초 반만 항일 부대들이 모여 있던 왕청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성주 일당은 1933년 9월 22일 중국 구국군 오이성 부대와 동만 공산 유격대의 왕청 유격대가 합동으로 진행한 동령현성 전투에 양성용 부대의 일개 소대로 참가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약탈을 하고 강도 짓을 하다가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유격 부대 일원으로 이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때 처음으로 김성주라는 그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어떤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때가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내용도 이제 카더라, 보통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카더라 소식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뭐 일단 기록이 없다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일성의 진짜 거짓말 어떻게 보면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만주에서 활동한 항일 빨치산 기록 중에 김일성이 등장하는 게 1935년 지금 말인데요. 동북인민혁명군 제2호군 합작 총지휘부 정치위원회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이 우리가 아는 김일성이냐 다른 김일성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명영 교수님이라고요. 2000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김일성 연구를 30년 동안 해오신 그 성균관대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 그 김일성, 여기에 기록된 김일성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마치고 소련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고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간도에서 자랐고 1901년생으로 다시 당시 나이 34세였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이 김일성은 다른 김일성임을 그 이제 연구를 통해 밝혀주신 거고요. 이명현 교수님께서는 1966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까지 성균관대에서 재직하셨고, 30년간 김일성 연구를 하신
북한 연구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셔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어떤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그 자료들을 남기셨고 저희가 그 기록들을 통해서 또 진실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주에서 활동한 항일 빨치산의 기록에 등장하는 그 김일성이 1901년생이면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그 김일성 이름을 따온 김성주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1912년생이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는 34살이 아니라 23살쯤 맞아요. 됐고 고향도 평양이고 학력도 중퇴생이니까 다른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 교수님께서는 절대 이제 같은 인물 수 없다고 이제 밝히신 거고요. 그 당시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한 김일성이 10명도 넘으셨던 거 알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행하는 이름 항일 장군의 어떤 이제 대명사가 됐던 이름을 김일성이 이제 자기가 써먹은 건데 그 김일성의 활동 내용이 어떤 김일성의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수많은 김일성들의 활동 기록을 가져가서 다 자기네가 한 것처럼 회고록에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김일성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걸 읽어보는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항일 장군이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김일성이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것만 저희가 기억해도 이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김일성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김일성이 등장을 하고 그 김일성이 그 김일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김일성이 100여 명 정도의 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대장에 임명이 됐대요. 그 다음에 코민테른 지시에 따라서 부대 명칭을 동북인민혁명군에서 동북항일연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내 신문에서 김일성의 성과들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아는 김일성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성과가 올라갈 정도는.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성과라고 하는데 그 보도된 사실들도 사실은 마을 방화 혹은 습격, 납치, 무장공비 행위였던 게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김일성 부대가 저지른 지휘한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은 1937년 6월 4일 밤 10시 국경을 넘어서 함경남도와 보천보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교과서에서 나와요.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하는 항일운동을 했다. 네. 한국 교과과정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 북한이 그려놓은 이제 보천보 전투 장면인데 마치 엄청난 이제 항일 영웅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요 보천보는 파출소 주재원 5명밖에 없는 이제 산골이었고요 김일성은 이제 마을을 습격해서 그 이제 전가를 보면 일본인 순사의 2살짜리 아기랑 식당 주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일본 순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순사의 2살짜리 아기 또 이제 식당 주인을 죽인 거고요. 식량이랑 물건을 약탈해서 도주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에요.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보천보 이 사건이 사실 약탈했던 그리고 그 일반 애기랑 또 일반인을 죽였던 사건이고요. 그 이게 북한화가 정강철 씨가 그린 이제 그림인데 주민들한테 항일 연설하는 것처럼 그려놓고 선전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역사 왜곡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을 죽이긴 죽였지만 일본인의 아기를 죽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전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왜 안 가르치는지 그쵸. 저도 보천보 전투 하면은 그냥 딱 떠올랐던 말이 항일이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참 항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북한이 전투라고 하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있었던 김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 김일성인지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지가 않대요. 뭐 정말 전투라고 하고 항일운동이었다고 해도 이것마저도 또 그 김일성이 그 김일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누구야? 네, 진짜 누구야? 이 말이 나오는데 일본 당국의 당시 수사 기록이랑 재판 기록을 보면요. 보천보 습격 사건의 지휘자 김일성이 평양이 아니고 함경남도 출생이고 1901년생이고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나중 기록을 보면은 실제 보천보 습격 사건에 있었던 김일성은 1937년 11월 13일 만주군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현 교수님은 이때 이 김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이랑 다를 거라고 하고 이 김일성이 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때 37년에 죽은 김일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김일성이 또 등장해요.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어받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온 게 1937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1938년 4월부터 새로운 김일성이 또 나옵니다. 이어서. 근데 이 사람을 학자들이 2번 김일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천보 사건에서 지휘를 했던 김일성은 1번 김일성. 그 이후에 다시 또 나와서 김일성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번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좀 쉽게 보시라고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1번 김일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천보 습격을 지휘를 했었고 1901년생의 모스크바 대학 출신의 1937년 사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번 김일성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번 김일성이 등장하는데 그 2번 김일성은 1938년부터 등장하고 일본 군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간도 용정학교 출신이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동북 한일 연군을 이끌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일본군에서 김일성 부대의 토벌을 맡은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때 활동한 김일성은 간도 용정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체포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유치장에 있다가 소련으로 도망갔고 소련에서 적군사관학교 마치고 적군 군관으로 있다가 만주에 파견되어 동북항일연군 제2방면군 군장에 임명됐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김일성, 이번 김일성.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사료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학자들도 공부를 하면서 맞아요. 참 이 사람이 어떤 김일성인지 확실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써먹기 좋은 게 확실한 기록이 없으니까 네. 이제 좋아 보이는 기록은 다 이제 우리 수령님한테. 어버이 수령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만주와 중국 일대 항일무장 투쟁의 성격인데요. 당시 만주와 중국 일대에 항일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때 항일무장 투쟁 그룹을 네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첫 번째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결성한 광복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두 번째는 최창일, 김두봉, 무정 등이 있었던 조선의용군. 각자 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조직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세봉, 지청천 등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던 무장단체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김일성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인데요. 이 단체의 활동 목표랑 행동 강령을 보면요. 김일성이 있던 무장단체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있던 사람이 진짜 그 김성주, 김일성인지는 또 모르지만 일단 광복군 창군 선언문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동북항일연군이랑 다르죠. 광복군은 1919년 임시정부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국의 총통 장계석의 특별 허락을 받아 조직되었으며 중화인민국과 합작을 해서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계속 항전을 하는 단체다라고 광복군은 딱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항일. 그리고 조선의용군, 두 번째 조선의용군의 강령을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전복하고 우리랑 뜻이 맞죠. 그리고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데 있고 이것도 저희와 뜻이 맞고 둘째는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선혁명운동과 반일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군, 광복군 둘 다 다 조선의 독립, 또 조선민족의 해방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김일성, 그 진짜 김성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김일성이 있었다던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는
너무 달라요. 뭐냐면 반만항일? 반만항일, 반만항일, 동북실지의 회복, 중화조국의 옹호.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 중화민족을 중요시한다. 맞아요. 중국을 위해서 네, 싸우는 맞아요. 거다. 그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위해 싸운 거죠. 네. 맞을까? 이렇게 보면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는 아니었다.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을 위해서 싸운 단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뭐 항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위한 항일이었지 조선의 회복과 뭐 독립을 위한 한국을 위한 독립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보천보 전투 띄우기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동북항일연구원 그리고 김성주가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 이 항일의 성격은 독립운동의 항일 성격이랑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일성 장군님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을 섬멸, 그러니까 국내로 일단 한번 들어왔다라는 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려고 이 보천보 전투, 그러니까 함경남도 근처에서 일어났던 국내 사건을 계속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항일연구원의 그 목표가 반만항일 동북실지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반만은 이제 만주국을 반대하고 항일은 이제 일제에 저항하고 동북실지 이제 만주국을 일제가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땅을 되찾는 거를 목표로 한 게 김일성이고 중화조국의 옹호인 거죠. 이제 제가 한번 더 짚어봤고요. 여기다 더 황당한 거는 북한은 아예 나중에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근거지가 만주가 아니라 백두산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지금 네. 김정은. 네. 그래서 김정일도 네.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가봐서 알지만 사실은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그 하바로브스크보다는 저기 자유시 네, 스보보드니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 갔을 때? 네. 그렇죠. 하여튼 헷갈리게 스보보드니의 라지돌리 노예역 88번지 네. 2층 네, 제가 거기 얘기도 돼요? 우리? 얘기도 되죠. 아 네. 하여튼 네.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혈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항일 운동의 전사로 태어났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뭐 말도 안 되는 백두산 그 태어난 집 생가도 만들어 놓고 저는 그 김정은이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백마를 타거든요. 백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얼마나 무거울까? 너무 무거운 그 김정은을 태우고 막 네. 달려야 하는 얼마나 힘들까? 네, 이런 동물을 향한 또 마음이 제가 좀 왕자병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백마를 타고 그렇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때 1940년 중국 공산당 밑에서 활동한 이 김일성이요. 만주 일본군 합동 토벌대에서 쫓겨서 부하 20여 명이랑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 가을까지 오케얀스카야에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북한 수령의 김성주는 이때 진짜 그 김일성 밑에 있었던 하급 대원이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확실한 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역사책을 요약하면 이제 1932년 초 김일성 유격대를 조직해서 그해 11월 20세의 대장 휘하 6,000명의 대원이 있었고 이렇게 김일성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또 진실이랑 관계없이 동만주의 근거지를 둔 김일성 휘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만주 대륙의 거의 전 지역에서 해방 전까지 15년간 10만여에 달하는 전투를 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와. 6만여 명을 사살했고 죽였고 이 수치를 이제 15년을 계산해보면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평균 20회 전투를 했어야 하고 매일 10.9명의 적을 이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어야 하는 예. 근데 그 정도면은 김일성 혼자 독립을 그러니까 김일성 혼자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면은 독립을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뽕도 적당히 쳐야지 뽕도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독립은 사실 미국의 원포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이뤄진 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련 김일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아, 그거는 이제 소련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1945년쯤에 일본이 전쟁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소련의 크렘린 지도부가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놓고 이제 한반도 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왜냐면은 그때 미국이랑 소련이 이제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누가 먹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때 소련이 생각해낸 내용이 88여단에 소속된 빨치 산파들을 귀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한반도에 정권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소련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래야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국가 설립이 한반도에서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 국방성에서 88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80명을 소련이 점령한 38도선 이북 지역에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에 주둔한 소련군 위수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배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38도선 이북 지역에 파견될 대원 17명에게 장교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힘들게 육사에 들어가고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그냥 한반도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장교 칭호를 막 준 거죠. 그래서 이때 김일성도 장교 칭호를 받아요. 군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칭호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소련은 1945년 9월 2일 88여단 소속 한국인들에게 입국을 하라고 합니다. 네, 이때 스탈린은 다른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요. 이북 지역, 그러니까 북한 지역 지도자로 누구를 추천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스탈린 밑에 2인자, 이제 몰로도프라는 그 아마 외무상이었죠. 그 박헌용을 밀었고요. 냉무성 책임자인 베리아는 자기 밑에 있던 김성주를 천거했어요. 스탈린은 당시 후보자들 면담을 하고 김성주를 만난 다음에 즉석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북조선을 잘 이끌어가라. 소련군은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고 지령을 내리고요. 이때부터 수련 김일성이 권력자가 되게 된 거고요. 수련 김일성은 스탈린 허락을 받아서 1945년 9월 19일 오전 11시 88 정찰여단 소속 한인과 소련 국적 고려인 2, 3세 등 90여 명이 소련 군함 푸가초프호 그렇네요. 예. 원상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련인 신분으로 소련의 군함을 타고 들어왔던 거죠. 이게 뭐 마치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인이었다가 소련인이었다가 이제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어떤 약탈 행위를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지내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조차 날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소련 군대와 함께 조선 해방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김성주가 있던 소련군 88여단은 일본과 전쟁을 못 해요. 당연하죠. 그냥 소련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근데 김성주는 이때부터 약간 인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그 평양 주둔 제25군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좀 찌질한데 그 말을 가져오면 장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빨치산 부대도 일본과의 해방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역사 바꾸듯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레베데프 장군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선을 해방시킨 건 제25군과 태평양 함대뿐이다. 88여단 빨치산 부대 단 한 명도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았고 총 한 번 쏘지 않았다. 절대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역사를 다 날조를 해버린 거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을 점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어떤 북한 지도자가 되는 건 또 기정사실이었고요. 이때부터 그래서 모든 조작이 들어갑니다. 스탈린이 평양 소련 군정에 빠른 시간 내에 북조선의 공산정권 수립하도록 진지첸. 진지천이 뭐냐면 김일성의 중국 이름의 러시아식 표기예요. 참 이 그 김성주라는 인물은 이제 간에부터 다 쓰게 붙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이름이 계속 바뀌죠. 네. 맞아요.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끝까지 그 무국적자로 살았던 게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렇죠. 이제 정치성을 갖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적을 바꾸지 않으셨는데 김일성 계속해서 국적을 바꿨고 뭔가 김일성 이런 모습 보니까 김대중도 떠올라요. 김대중도 태어난 연도랑 이게 불명확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제갈대중이라는 그 뭐 얘기도 있고,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진지치엔 대회를 주도하고 세우라고 이제 스탈린 얘기하고요. 스탈린 명령의 소련군정사령부 첩보국과 특수선동부가 김성주의 출생 지역부터 가족 사항, 학력, 또 성분, 중국 공산당 입당 사항, 빨치산 운동에 대한 신상 조사에 들어가요. 예. 세탈 조사를 하고. 에, 많이 썼다. 예. 알아본 내용은 김성주가 만주 지방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그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성주가 한 것처럼 꾸미자 하고 오기 투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점 찍었잖아요. 그 최고 권력자가 얘가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머리 비상한 그 밑에 브레인들이 야 어떻게 하면은 이 김성주라는 사람을 지도자처럼 세울 수 있느냐 신분 세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날 평양에서 처음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면서 항일 유격대의 명장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었던 김일성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투영시켜서 김성주라는 사람이 지도자격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처음으로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데뷔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근데 레베데프의 얘기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소련에서는 김성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에 소련의 위성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 스탈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스탈린이 평가했을 때는 박헌영보다는 그러니까 사상에 물든 사람보다는 그냥 권력에 충성하는 김일성 같은 그러니까 김성주 같은 사람이 더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둔갑시켜서 북한에 소련의 위성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박정희와 김일성 이 두 사람 다 만주에서 활동을 했지만 두 사람이 경험했던 만주는 너무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김일성에게 만주는 그냥 약탈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박정희에게 만주는 배움의 공간이었고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 만주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였어요. 청일전쟁 때도 있었고요.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만주 땅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대륙으로 뻗쳐나가지 않고 뭔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영토가 없으면은 전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만주를 차지를 해야 됐어야 했고 그런 일본 팽창 야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주를 이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전 1화에서도 나왔듯이 일본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 때 총 26억 엔을 투자하려고 일본이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초대형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3배의 금액을 79억 엔이라는 돈을 만주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만주가 얼마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신흥 국가처럼 떠오르기 위해서 국가 건설의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중화공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일본이 만들어 놓은 만주 덕택을 또 중국 공산당이 받았어요. 혜택을. 보면은 1950년대에 이 만주가 경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끼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총 생산의 14%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장 생산의 33%, 근대적 수송에 의한 부가가치가 43%.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얼마나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땅이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네,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또 김일성 모두 만주에서 군인의 길을 이제 걸었는데요.
그 질적 차이 너무 이제 뚜렷하게 있는데 두 인물 다 한반도에서 힘에 입각한 사회 국가를 만들도록 영향을 끼쳤고요. 그냥 그 둘이 경험한 만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빨치산 무대의 만주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커가던 만주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요. 박정희는 만주에서 진행됐던 개발 계획을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요. 만주의 개발 계획처럼 공업화 전략의 중심에 철강업을 두었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했어요. 또 반면에 근데 김일성은 만주에서 학살, 납치, 배신, 음모, 약탈, 기만. 아, 예, 얘기하기 힘듭니다. 안 좋은 거 다 했네. 이 같은 어두운 추억만 이제 그 간직하게 됐고요.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일성은 여전히 토벌대에게 포위된 듯 살면서 북한을 이제 고립시켰죠. 완벽하게. 예.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라는 지금의 결과물, 이러한 결정적 차이를 만든 건 생각의 차이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괜히 사람이 참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경험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산 대로 살아요. 살아온 대로.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렇게 기만 행위를 하고 약탈을 행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 자체 전체가 유격대 국가처럼 만들어져 버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군인의 꿈을 키워오고 세 번의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질서 있는 국가 그리고 질서를 통해서 개발되는 만주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또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숙군 작업에서 걸릴 뻔했는데 그거를 뒤엎어준 게 또 김일성이었잖아요. 6.25 남침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의 편에 서서 공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또 김일성 때문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얽히고 설킨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누군가 써놓은 재미있는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저희가 이제 김일성 해고록 얘기도 했잖아요. 세계와 더불어 이거를 놓고 그냥 출판을 해도 괜찮지 않냐 또 이렇게 자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출판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있냐면 이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적 표현물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을 담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책들이 다 이게 하나의 어떤 대표 사례가 돼서 이 우리 사회에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김일성 회고록이나 엄청난 상징성도 있지만 더더욱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이 다른 책들, 다른 저작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절대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역사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도 우리 역사에 어떤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 역사에 어떤 진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는 많이 이제 제한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거짓을 담고 있는 책이 나와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짜뉴스 유포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처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역사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함구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로남불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만들어진 김일성 신화를 이제 따르는 이제 주사파들이 있는데 아직 뭐 전향했다고 밝히지 않은 정치인들도 꽤 있죠. 예, 실제로 이제 그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조차도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사상을 전향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제 분들을 보게 되는데, 소위 이렇게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김일성은 뭔가 이제 민족을 위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그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들이 이들의 정체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탕 발리는 소리를 해가지고 표를 받아내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정체성, 검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참 이런 그 오늘 얘기했던 이 거짓의 문제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또 진실을 말하는 좀 지도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맞아요. 보면은 제가 요즘 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선생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천보 전투가 그 중고등학교 시기에 김일성의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참 그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거짓을 배우는 건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참 많아요.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북한을 너무 좋게 배우니까 제 생각에는 남한은 이 부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어서 기회가 전혀 없는 땅이고 북한은 항의를 한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세운 되게 멋진 나라라는 생각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진짜 위험한. 그래서 엄마한테 실제로 엄마랑 싸우다가 나 일할 거면 북한 갈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너 그럼 가봐! 가봐! 하는데 엄마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까 왜 북한이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셔서 엄마한테 나는 이 지상 낙원이 북한 땅으로 가겠다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이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보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박정희, 김일성, 인생 대차대조표로 본 서로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았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은 인생의 경험과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지도자의 인생이 지금 한국과 북한이라는 아까 300배였나요? 경제적 차이가? 네, 300배 나는 경제적 차이를 이끌어 오는 그런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김성주가 김일성이 도대체 누구냐. 1번 김일성, 2번 김일성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의 수령 김일성은 항일운동을 뭐 했다고 가담했다고 할 수 있었으나 실제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방어하거나 괴롭히는 깡패 집단의 수준에 불과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은 김일성을 우리의 민족 영웅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